수요일부터 언제까지 가나? 계속. 그 시험 아니야? 시험 봐야 되는데. 그 시험 보는 주 다음 주까지 계속 줄까? 다 다음 주가 시험이야? 그치. 그러니까 다 다음 주까지 학교를 가는. 됐네. 이게 좀 확실해? 시험 보는 다음 주까지 줄까? 아니? 어? 되게 확실히 안 좋아. 봅시다. 왜? 오늘 이렇게 조용히 해주네. 텐션 살려야 되는데. 아 졸려. 졸려? 원장님한테 보내줄게. 잘 있게. 네. 그걸 보내주세요. 니 진짜 묶어 봤을 때. 보는 거예요? 얘들아, 어법 틀린 거 찾기 먼저 하고 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B, C가 있는데 이 중에 틀린 게 뭐다? A, B. C, 아니야. 하나죠. 네, 이렇게. 어? 첫 번 단어를 건너뛰면 나와요. 저희가 다 왔는데 수업 시간 했어요. 뭐가 틀렸어요, 얘들아? 아, 2번이죠, 2번. 2번? B죠, B. B? 네. B가 틀렸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겠지만 정확한 답은 3번이죠, C죠, C. 나도 C예요. C요? 네, C예요, C. C가 왜? 학교에서 알려줬어요. 아니 AD가 맞아요. A는 왜 맞았어? A는 접속사로 잘 A는 웬만하면 틀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접속사 어떤 접속사? 관계사야 단순 접속사야? 단순 접속사. 어떻게 할 수 있어? 왜냐면 뒤에 웨이팅이 나오니까. 동사? 얘는 뭐지? 근데 이게 기쁘지 않은 형용사. 얘는 뭐야 그러면? 그냥 주어라고 할 수 있죠. 주어. 주어, 동사, 모두가 있어. 완벽해, 부족해. 완벽하네. 그럼 얘는 뭐야? 단순 접속사 대. 그쵸. 특히 앞에 있는 문장이 어딨더라? 네. 다음 experience는 누가 주고요. 또 props가 주어, 누가 동사인데 이 누가 동사의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하고 있는 단순 접속사 대. 이때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생략. 안 나와 있어도 괜찮아. 그래서 왜냐 맞는 표현. 단 B는 컨디션, 목적어, 투부 정사 오형식품은 컨디션, 목적어, 투부 정사 목적어를 투부 정사하게 설정하는 거지. 목적어를 투부 정사하게 한다 라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목적어인 뱀 서비스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와있는 거니까 맞는 표현. 여기 있는 뱀 서비스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이 데이를 가리키는 거 같지? 사람이었어. 이 사람들이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수동태의 표현도 맞게 되었으니까 이는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됐어? 다음에 C는 어때? 그럼 C가 틀렸어. C가 왜 틀렸을까? 틀렸어. C는 왜 틀렸을까? 버즈가 틀렸구만. 응? 씨는 이게 하나의 밑줄인데? 플래닝만 밑줄이야. 아 플래닝이 틀렸네. 이거는. 플래닝이 왜 틀렸을까? 아 저 알아요. 왜? 플랜 무슨 문장이야? 명령이야. 지금 절이 시작되어 있는데 주어 동사가 어느 형태야. 그러니까 주어 필요 없이 쓸 수 있는 명령문으로 붙여주면 되는 거지. 미리 먼저 계획을 세워라. 틀린 건 C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는 처리했어야 되나 지금? A는 단순 접속사, 동사 노의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맞는 표현. B는 컨디션 목적어 투부정사의 오형식품이었다는 거. 다음에 C는 지금 주어 없이 동사만 원형을 쓸 수 있는 형태의 명령문 자리였기 때문에 얘를 플랜 원형 동사로 고쳐놔야 돼. 왜 얘는 지금 어차피 종속절이니까 문장 성공과 상관이 없는 겁니까?
people across this country who are waiting. 이렇게 해줄게. 봐봐 얘들아, 지금 당장 존재하고 있어요. 누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죠. 어디에? 이 나라 전체 구석구석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하고 있는 사람이야? 기다리고 있는 사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후부터 웨이팅까지 묶었어. 이거 뭐하고 있니? 앞에서 수시 관계 대명사죠. 후는 무슨 격? 주격. 기다리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나라 구석구석에 존재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직접 기다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are waiting 진행시가 나와 있는 거죠. 지금 most are in post office while others are in a doctor's office or a supermarket.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 중 대부분은 다 어디에 있어 지금? 우체국. 우체국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반면에 다른 사람은 어디에 있을 수 있어? 병원. 의사의 진료실이나 아니면 마트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이런 공간에서 뭐하고 있다는 뜻이야? 이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야. 근데 and many of them 그들 중 다수는 probably 아마도 어쩌면 are staring vacantly. vacantly 멍하게 멍하게 staring 뭐하고 있어? 응시하고 있어. 멍하게 응시한다는 건 쉽게 말해서 뭐하고 있다는 뜻? 멍 때리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아마도 그런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그냥 멍 때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Surely these folks 분명히 확실히 이 사람들은 these folks는 얘들아 folks는 사람이야. 무리 지어있는 사람들. 오 지금 뭐 딱딱딱딱 괜찮지 크기? 네. 너무 작았지 아까?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No, from experience. 알고 있어요. From experience. 뭘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을까? 100 이하의 내용을 알고 있겠죠. 그렇죠. 이러한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아마도 100이라고 하는 사실 내용을 알고 있겠지? 어떤 사실을 알고 있어? Waiting idly. Idly 어떻게? 심하게? 바보? 헛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고 있잖아요. 기다리면서 헛되게 단지 기다리기만 한다는 것은 뭐다? Unpleasant. 아무것도 Unpleasant. 기쁘지 않다. 그렇죠. 불쾌한 일이다. 기쁘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동명사부가 문장에서 무슨 역할? 주어 역할. 그래서 동사 뭐가 나와 있어? 3인칭 단수 형태로 수인치가 되어있어. 대절의 동사가 지금 waiting idly 동명사구였잖아. 그치? 네. 네. 동사가 3인칭 단수 형태로 수인치. 네. 우리 얘기해들아 기다리는데 아무도 안 기다리고 있잖아. 응, 멍 때려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엄청 불쾌한 일이라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렇죠. Yet day and day year after year they continue to enter into waiting situations without the slightest intention of engaging their mind. 매일매일, 해마다 그들은 뭐해? 그들은 계속해서 어떠한 상태로 들어가. 어떠한 상태로 들어가? Waiting situation. 기다리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돼. 이렇게 짜증나는 일인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그리고 해마다 매번 이렇게 계속 기다리는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 거야. 뭐 하면서? without 뭐뭐 하지 않으면서 뭐 하지 않으면서? slightest intention. slight가 뭐죠? 최소의 작은 거였는데 est가 붙어있으니까 가장 작은 게 되겠지? 최소한의 의도나 마음도 없는 상태고 어떤 최소한의 의도였어 얘들아? engaging their mind. 무리지. 아 이거 알았는데 약혼한. 어 그런줄 수 있어요. 그런줄 수 있는데 지금은 갑자기 약혼하면 이상하잖아. 아프지 않아.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 상태를 신나게 하거나 재미있게 하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최소한의 의도도 없는 상태로 매일매일 해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멍때리면서 기다리는 현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됐니? 안 된 것 같은데? 괜찮아 여기까지? 여기 하나 조심하고 있어. 엔터 동사. 엔터 동사. 엔터 동사. 네가 이 동사 뭘로 알고 있었더라? 바로 뒤에 목적어를 가지는 타동사다 라고 알고 있었잖아. 그런데 얘는 두 가지 표현으로 가능해. 뒤에 구체적인 물리적 공간이나 장소가 나올 때는 바로 뒤에 목적어 없이 목적어를 가지게 되지만 지금처럼 엔터 뒤에 어떤 추상적인 상황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추상적인 상황으로 들어가게 된다 할 때는 enter into 공식이 됩니다. 여기도 봐봐 얘들아. 이런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하는 건 실질적인 공간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혹시 추상적인 상황인 거지? 그래서 enter into 하고 쓰게 된다는 거? Yep. They be conditioned themselves to be satisfied with doing nothing while waiting. 대인은 누구야? 기다리는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이 되겠죠. 그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그들 스스로를 하게 하고 있어. 뭐 하게 하고 있어? To be satisfied. 만족. 그렇죠. 만족하게 하고 있어. 뭐 하는 것에 만족하게 하고 있어? With 이 아이에서. Doing nothing.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만족하게 하고 있어. 뭐 하는 동안에? 기다리는 동안에. 분명히 기다리는 건 짜증나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는 상태인데 그들은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기다리는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을 만족하게 하고 있어. 그럼 괜찮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 나쁜 거죠. 나쁜 거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 안 좋은 거지.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렇게 멍 기다릴 때 멍 때리면서 그냥 기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지금 계속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글을 쓴 사람의 주장 내용이 들어가 있죠. You should not be one of them. 너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 기다린 사람들 중 한 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다린 중에 뭐 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멍 때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대신에 instead 그러지 말고 뭐 해야 되더라? Plan ahead for those inevitable times. 까지 끊을게 얘들아. Inevitable 무슨 뜻이야? 아 진짜 알았네. Inevitable. 피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그럼 피할 수 없는 시기에 대해서 미리 뭐 해야 돼? 계획을 세워야 돼. 피할 수 없는 시기는 어떤 시기에 말하는 거야 지금 내용사? 기다려야 할 상황. 그럼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미리 먼저 준비하고 있어야 돼. 기다려야 하는 그런 피할 수 없는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When you will be forced to wait. 설명해 줄 수 있냐? Be forced to 부정사 무슨 뜻? Be forced to 부정사 강요하다. 그렇죠. To 부정사 하도록 강요하는 거야? 받는 거야? 강요받는 거. 강요받는 거죠. 여러분이 기다리도록 강요받을 수 있는 그런 피할 수 없는 시기에 대해서 미리 먼저 앞서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 될 거니까. 어떤 사람들? 멍 때리면서 기다리는 사람들. 멍 때리기 되게 돼 있는데. 다음 If you are going into a likely waiting situation 만약에 여러분이 Likely 무슨 뜻? 같은. 어? Likely. 아, 그거 같다. 아, 뭐 할 것 같은. 가능성이 있는 이런 형용사야 지금. 뭔가 waiting situation. 가능성 있는 대기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즉 대기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면 그럴 때 be sure to 부정사 꼭 뭐뭐 하시길 바랍니다. 뭔가
당부할 때 쓰는 표현이죠. 꼭 to 부정사 하세요. Be sure to 부정사. 비슷한 말 뭐가 있을까? 꼭 뭐뭐 하세요. You should. You should 괜찮죠. 뭐뭐 하세요? 꼭 잊지 마세요. Don't forget. 그렇지. 또는 꼭 기억해 주세요. Remember to 부정사. 다 바꿔쓸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아니면 꼭 뭐뭐 하세요. Make sure. 부정사 써도 괜찮아. 꼭 기억해. 꼭 잊지 마. 꼭 확인해줘. 뭐 하는 것을? To carry a book or puzzle or notebook with you. 왜? 책이나 퍼즐이나 노트북을 가지고 가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있으면 뭐 할 수 있어? 멍 때리지 않아도 되잖아. 네. 다음, and when someone click listens. 어떤 사람이 되게 의미 없이 그냥 인생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뭐라고 말해? I'm sorry, you had to wait.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라고 이렇게 인사치를 말을 할 때, 그럴 때 여러분은 이렇게 답할 수 있다는 거죠. I wasn't waiting. 저는 대기하고 있었지 않고요. 저는 뭔가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저기 근데 뭐를 의미하는 거야? 기다릴 때 멍때리고 기다리지 않도록 뭔가를 준비해서 가도록 하자. 이거 논문이죠?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말은 뭐예요? 저 뭐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대기하는 상황이었어. 그럼 와서 그 뭔가 접수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다리게 죄송해요 라고 뭔가 하잖아. 인사한 말에 그럴 때 해서 기다리지 않고 뭔가 하고 있었어 라고 한다는 거지. 그럼 말인가? 네, 그럼 다음 손님은 다시 의미 없는 부분이야. 여기 중요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잖아. 위에 엉뚱이지 말고 뭐하라고? 기다리고 뭔가를 하라고. 할 수 있는 걸 준비하라고. 알았지? 핵심은 뭐다? 멍때리면서 기다리지 말라고 얘들아. 그러면 답은 몇 번? 4번. 4번이 무슨 말인데? 준비되지 말래요. 준비되지 말고 뭐하래? Be active. Be active even while waiting. 활동해라. 기다리는 동안. 기다리는 동안 조차도 뭔가 활동적인 존재가 되어라. 좀비처럼 멍때리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아라 라고 한다는 거지? 이야? 의미 없다. 이거는 무슨 말이야? Don't make someone 너의 아이들이 뭐라고 했죠? 아이들이 헛되게 의미 없이 이거 무슨 말이야? 다른 사람을 위해 너 헛되게 기다리지 말라. 이렇게 Don't make someone 어떤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말라. 그렇지. 어떤 사람을 헛되게 너를 기다리게 하지 마라. 이건 지금 네가 멍때리고 기다릴 상황에 관한 설명이지 않나? 그렇지. 다음에 2번은 Life is filled with waiting day after day. 인생이란 매일매일이 기다림의 연속이다? 맞지. 맞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 얘들아? 모르겠어. 다음에 3번은 Be patient while waiting. Time will fly by. 기다리는 동안에 뭐하라고 얘들아? Patient. 인내해라. 참아라. 시간이 곧 순식간에 지나갈 거니까. 전혀 반대 얘기를 하고 있죠. 다음에 5번은 Always avoid situations where you have to wait. 늘 항상 상황을 피해. 어떤 상황? 네가 기다려야 할 상황을 피해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피하도록 해. 이거는 뭐야?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럴 때 네가 취해야 할 행동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전혀 맞지 않은 설명이 되는 거죠. 됐어? 그러면 여기 those inevitable times는 어떤 시기를 말하는 거지? 피할 수 없는 이런 피할 수 없는 시기는 어떤 시기? 기다림. 구체적으로 본문의 예시가 어떤 게 나와 있었어? 선생님요? 그거 마트에서 기다리는 거 그렇죠. 마트에서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평안 병원에서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슈퍼마켓에서 차외국에서 기다려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여기에 나와있죠. 우체국, 병원, 슈퍼마켓 네 여기서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여기서 말하는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되겠죠. 학원은 너무 주면 고기만 떠줘도 되는 거 같아. 아니야. 아니에요? 많은 거 같은데. 아니야. 떠들고 이게 수업하는 거야. 아 그래요? 됐어?
해석해봐.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이 속도라면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진도를 못 맞춰가지고. 쌤, 승환이 모르는 거 어떻게 해요? 어, 내일 올 거예요. 내일 와서 어떻게 해요? 내일 동영상 보고 문제 풀고 테스트 할 거예요. 아니, 기억 없어요? 자, 보세요. 제목으로 가져주는 것은? 그러면 안 돼. 문법 문제 나왔네, 얘들아. 어휘 찾기니까 이건 읽으면서 결정하도록 할게. Face, prevent, 무슨 뜻이야, face? 직면하다. 직면하다, 마주하다. Prevent는? 방해하다. 어, 막다, 예방하다. 네, abandon. 뭐? abandon. 어, 풍부한. 그건 abandon. 아, abandon. abandon. 적용하나. abandon. abandon. 고화가든. 비슷해요. 버려진. 포기하게 된. 단념된. 줄 알았어요. abandon은 포기하다, 단념하다. 독사입니다. abandon은. abandon은 이용 가능. 이용 가능한, 잃어가는 형용사. 너무 다른데? 됐어? 고화. 그럼 이제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얘들아. 자, unlike, good.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부스가 상품. 상품. 그 굿즈 있잖아, 굿즈. 아, 그거 뭐야? 상품. 굿즈 판매. 아이돌 굿즈. 방탄소년단. 굿즈, 굿즈, 상품. 일반적인 굿즈, 상품과 달리. Services can be stored.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 수 없다? 아, 이거 안 했구나, 학교에서. 팔릴 수 없다. Store. 상품화될 수 없다. 어, 이게 store가 명사로 쓰면 상점인데 동사로 쓰면 무슨 뜻? 팔다. 저장하다. 아, 맞다. 오. 저장하다. 필기해요. 상품과 달리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 수 없다? 저장되어질 수 없습니다. 왜? 실체가 없으니까. Instead, 대신에 이렇게 저장되지 못하는 대신에 their production and consumption 그런 서비스의 production 생산과 그리고 consumption 소비는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는 occurs 발생하죠. 어떻게 발생합니까?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되죠. 왜? 형태가 없으니까 여러 사람이 한 번에 같이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치? Immediately, 뭐야 이게? Simultaneously, 동시다발적으로? 아, 어떻게... 아, 네. Simultaneously, simultaneously. 오, 멋있다. Firms that provide services. 기업이나 회사야, 얘들아. 어떤 기업이나 회사야?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업이나 회사들은 must maintain, 반드시 유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무엇을? Enough capacity. 충분한? 자본. Capacity. 능력. 능력은?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뭐 할 수 있는? To meet peak demand period or 빠져볼게. Peak이 뭐지? Peak? 절정. 절정이. 최고의 표현이죠. 사람들의 수요가 최고치로 달하는 그런 기간을 뭐 할 수 있는?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충분한 능력을 반드시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Or they will blank physical backlog of customers.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그렇지 않으면 they는 누구라고 얘들아? 그 직원들? 회사. 회사들. 회사들? 이런 능력을 갖추지 않은 그런 회사들 아마도 물리적인 고객 응대의 업무 처리 부족. 업무 처리 다 하지 못하는 사태. 그런 사태를 예방하게 될까, 직면하게 될까? 직면하게 되겠죠. 이렇게 막 손님이 쉽게 말해서 막 몰리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한 기업은 어떻게 되겠어? 손님을 다 끝까지 응대하지 못하는 그런 물리적인, 구체적인 문제점에 직면할 수 있게 되겠지. 그쵸, 그쵸. 직면. 직면하다. 마주하다. 됐어? 얘들아, 어렵니? 어렵네요. 어렵니? 네, 무슨 중간 쉬었다. 뭐라고?
몇 시야? 좀만 참아. 지금 9시 40분. 9시 반이요? 9시 40분. 인당 KS답을 에어줄여야 되는데 예시 들어주고 있어야 되나? 예시. 아, 잠깐만. 비행기를 타고 하는 여행의 경우에. 아, 잠깐만. 그치? 예시야, 얘들아. 참아. 비행기를 타고 하는 여행의 경우에. If you are flying during peak period. 네가 만약에 peak period 성수기, 바쁜 시기. 성수기. 성수기에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게 된다면 그럴 때 You will join a queue of fellow passengers. 여러분은 아마도 가입하거나 참여하게 되겠지. 어디에 가입하거나 참여하게 되겠어? 동료 승객들이 쭉 한 줄로 선 줄에 동반하게 되겠죠. 근데 어떤 승객들이었더라? Waiting in line to check their luggage. 비행기 타려고 그들의 수화물을 체크하기 위해서 뭐하고 있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동료 승객들의 줄에 함께 줄을 서서 동반하게 되겠죠. 네. 여름에 휴가 가려고 공항 가봐. 사람들 많잖아. 네. 그렇지. 그럴 때 그 공항의 직원들이 충분히 그런 상황, 많은 고객을 응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엄청 오래 기다려도 되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기다리는 거에 집착이 있네. 다음, to reduce the backlog, lost service delivery systems. 업무가 뭔지 봐. 업무 처리 부족. 그렇지. 일을 다 끝마치 돼. 고객분들 깨끗하게 해서 못하는 거 맞잖아. 업무 처리 부족이란 뜻이에요? 네, 거기 나와 있을 거예요. 이제 미처리 업무. 어려워졌지. 미처리 업무. 자, 이런 미처리, 처리하지 못한 일을 줄이기 위해서 대다수의 서비스 딜리버리 시스템, 서비스 전달 체계는 use reservations and appointments 뭘 이용하고 있어? 예약과 약속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제도를 이용하고 있죠. Services are time perishable. 뭐지 얘들아? 소멸하기 쉬운. perish는 사라지다, 소멸하다. 뒤에 A, B, A가 붙어 있으니까 소멸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되겠지? 시간,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사라질 수 있는, 시간이 소멸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치, 얘들아? 네가 오늘 밤에 9시에 예정되어 있는 영화를 보러 갈 계획이었는데 이때 못 가면 그 영화 볼 수 있어 없어? 못 봐요. 못 봐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미 늦었어요. 왜? 시간이 사라져 버렸잖아. 그렇지? 영화를 보겠다는 그런 영화 제공의 서비스가 9시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내가 맞추지 못했으니까 사라져 버릴 되는 거지. 그치? 그런 의미에서 서비스를 어떤 것이다? 타임 페르셔블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다음, at empty seat at a theater or an empty hotel room will never be blanked. Abandoned야, available야? 아, abandoned 그게 뭐였죠? 어, available이겠죠? 이용 가능한. Abandoned은 버리다, 단념하다. Available은 이용 가능한. 조심해야 돼, 얘들아, 뭐가 있어? Never. Never가 있어, 얘들아. 그러면 극장의 빈 좌석이나 아니면 비어있는 호텔 룸은 결코 이미 약속했던 그 시간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 결코 이용 가능할 수 없게 되는 거지. 그렇죠. 내일 근데 그 위에 담은 거죠? 페이스랑 프리벤트 페이스 그렇지. For that particular play or for that specific night too. 그 특정한 상영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특정을 약속했던 예약했던 그 특별한 밤을 위해서 다시 그 호텔의 방이나 극장의 좌석은 이용 가능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미 약속이 끝나버렸으니까. 됐어? 여기까지 됐나요? 네. 콤마 위치 보이시죠? 콤마 위치. 뭘로 바꿔? 엔디. 이시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는 문장 전체. 자, 이것이 demonstrate 뭐 하는 거야 얘들아? demonstrate 이거랑 같은 말이야. 보여준다. 보여줘. 입증해 주는 거야. 뭘 보여줘 얘들아? Why? Services cannot be in
later use. 왜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 목록에 저장되어질 수 없고 그리고 나중을 위해서 저장되어질 수 없는지를 이 앞에 있는 내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와, 어렵네. Services cannot be transferred. Service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 수 없어? Transfer. 소송 공부해야 돼. 어떻게 될 수 없어? 어, 이동하다. 네, 이동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줄 수 없어. 또는 재사용되어질 수 없어. 하지만 must be sold. 분명히 판매되어야 돼. 어떻게? 고객에게 직접 바로 판매되어져야 합니다. 왜? 왜? 서비스 어떤 거니까? 왜? 서비스 어떤 거니까? Pre-sold. Time perishable. 아, 소멸하기 쉬운. 그렇죠. 소멸하기 쉬운.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용할 수 없는 게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이니까. 어렵네요. 제발. 그러면 이 글은 제목이 뭘까? 일단 전체 내용은 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서비스에 관한 내용. 서비스는 어떤 건데? 서비스는? 저장할 수 없습니다. 저장할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버리면 무용지표 조회는 그렇죠. 시공한 그런 글이죠. 그럼 보기를 골랐으면 되겠네? 오! 오! 몇 번? 오! 5번? 얼른 찾아봐야 돼. 몇 번? 1번은 무슨 말이야? 역할. 관광 산업에서 서비스의 역할? 그런 내용 나와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런 건 물으면 안 돼. 그럼 2번은 time bound nature of service.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시간 한정적인 특성. 맞아. 2번이네. 다음에 3번은 무슨 말이야? Origins and types of service industries. 서비스 산업의 기원과 형태.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죠. 다음에 changes in customer service strategies. 변화야. 어디에서 변화야? 고객 만족 서비스 전략의 변화. 다음 5번은 there is effort to improve service quality. 열렸어. 다양한 영향. 다양한 effort. 잘못. 다양한 effort. 효과. 노력. 뭐 하기 위한? improve.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 다음 몇 번? 2번. 2번. 서비스의 시간 한정적인 구속적인 특성. 이건 대문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더라, 얘들아? 서비스는 어떤 것이다? 정말됐네요. 그렇죠. 서비스는 our time perishable. 이것을 지금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게 되겠지. 그렇지? 나 어떻게 읽어요? 어떤 거? Perishable. Perish가 뭐라고? 소멸. 소멸. 하다. 사라지다. 됐어? 어려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얘들아? 소멸. 괜찮니? 결론이 뭐예요? 아, 뒤는 뭐? 서비스는 제시간을 잘 이용해야 한다? 왜? 한 번 놓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거니까? 어, 조용히 해봐. 주바보는 어떻게 이게 궁금해? 제가 골랐고요, 아까. A는 뭐였어? A는 페이스. 페이스였고요. B는 뭐였더라? Available. 아, 네, Available 쓰시면 되죠. 아, 밑글에서 왜 서비스가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목록에 기입되어 저장될 수 없는지 보여주는 예로 언급된 게 뭐였더라? 호텔, 예시로 나와 있는 거. 호텔룸 급장. 그렇지. 그 문장이 어디야, 얘들아? 밑에서 네 번째 줄. On empty seat부터 어디까지를 쓰면 돼? 호텔룸. On empty seat부터 여기 specific night까지가. 아, 너무 긴데? 아니, 얘를 끌어오면 되지. 물값이랑 돼. 안 들었어, 돼. 관철 브레이크 그런가 보네. 아, 그래? 그냥 끌어왔어요. 두 가지를 쓰라고 나와 있죠? 네. 어, 두 가지는 없네. 그냥 예시를 쓰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를 써주면 되겠네요. 어, 실패 이거. 여기서부터 나이트까지 쓰시면 돼요. 들어왔어요. 쌤 오늘 4까지 한다고요? 이 속도면 불가능할까? 한 4개, 다섯 개. 진심으로 몇 분이야? 질문을 5개야. 너무 적니?
그게 아니야. 선생님 시간 보세요. 30분이에요. 아 그게 아니라 선생님 선생님 지금 아니 선생님 지금 두 개 하는데 40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 개를 좋아하시던 소리죠. 아니 두 개를 좋아하시던 소리죠. 선생님 완벽한 문과네요. 계산이 전혀 안 되시네요. 자 40분 동안 두 개를 불렀어요. 남은 시간 50분 정확하게 어? 두 개 하고 반을 주세요. 어머 그러네요. 네 개만 할 수 있네요. 세 시간 10분 땅 내리면 땅 내리 지금 두 시 4 네. 그러니까 했다. 전 진짜 토마토 같은 날이에요. 겉가슴이 다르지 않다고 토하고 마시고 토마토?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너도 재미가 없지. 원래 울프스는 재미가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다음 이강 1번 아니고 이강의 3번 오늘 이건 기네 좀 길어요. 아 이것까지 해가지고 내게 할 수 있어. In general 무슨 뜻?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머 꼭 문제가 있었네. 먼저 해결하고 넘어갈까? Related are measured 그리고 do not provide. Related는 어때? 맞아요. That are not directly related. Be related to 무슨 뜻이었더라? 지체하지 마라. be related to 연관 있다. 뭐와 관계 있다.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맞는 것처럼 보이네. 다음에 B는 어때? Are measured 라고 나와 있다는 건 측정 부여수다. 측정하다. Are가 나와 있다는 건 주어가 단수 복수. 복수다. 복수다. 앞에 뭐가 보이니 얘들아? 대신 보이네. 바로 뒷자리 동사니까 일단 대신 무슨 격이다? 주격이다. 그럼 형용사를 찾아야지 어떤 게 형용사야? Performance. Aspect of performance. Aspect. 단수 복수. 복수다. 복수니까 B는 맞는 표. 다음에 C. Finally. 필요 없지? 고문 분석 할 때? 다음에 focusing strictly on result. 동사 자리네. 이번에 무슨 말이야? 앞부분이 뭐다? 주어다. 지금 주어 역할을 뭐가 하고 있니? 동명사. 동명사 구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네. 동명사 구, 투부정사 구, 명사절이 주어 역할이면 몇 인칭 취급? 3인칭. 3인칭 단수 취급. 그러면 두 쓰면 왜 안 돼? 안 돼요. 뭘로 그쳐? 더즈. 더즈를 붙여왔죠? 그럼 다른 건, 틀린 건 C가 되겠네. 그렇죠. 이 둘이 뭘로 거치라고 얘들아? 고쳐야 돼요. 얘들아 힘내. 힘내. 이거 하고 쉬게 해줄게. 쉬게 해줄게.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뭐였어? 아 일치하게. 요약 요약하는 문제네. 아 이거 싸우려면서 그러네. 아 in general 일반적으로. 이벤트에서 나온 리졸트 can be less subjective than other kinds of performance measurement. 동사 찾아주세요. 동사를 찾으라고요? 네. 요원기 can 앞에 can be be 동사 그럼 앞부분이 뭐가? 주어. 주어다. 자 봐봐 결과에 대해서 evaluation 뭐 하는 거? evaluation evaluation 이율추 뭔가? 평가 아닌 것 결과에 대한 평가는 can be 뭐뭐일 수 있어요? 뭐일 수 있습니까? less subjective. subjective. 결과물. 어? 결과물. 주관적인. 주관적인. 객관적이지 않아요. 어, 맞아. 주관적인. 반대말은 뭐라고 얘들아? 객관적인. 객관적인 건 뭐야? objective. objective. 단어 있었는데. 객관적인. 주관적인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다른 종류의 어떤 수행 평가 방법에 있어서 비교해 봤을 때 어떻다고 레스 덜 떨어진다 덜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무슨 말이야? 더 객관적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more objective라고 of objective 나와 있어도 얘는 서로 같은 말이 될 수 있겠지? 그렇죠. 결과만 가지고 평가하는 게 다른 평가 방법보다 더 객관적일 수 있어요. 덜 주관적입니다. 라고 한다는 거지.
결과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This makes measuring result highly acceptable to employers and managers alike. 이 방법이 만들어요. 무엇을 이런 측정되어지는 결과를 측정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굉장히 acceptable. Accept. 허락하다. 허락하다, 받아들이다, 인정하다. 근데 A, B, 보통 있잖아. 받아들일 수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누구에게? 교수님. To employee. 고용자. 고용. 주. 주. 자. 자. 직원들과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에게 똑같이.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야. 왜? 어떠니까? 더 객관적이니까. 어. 결과만 가지고 평가하는 방식. 그럼 결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을 훨씬 더 받아들일만하게 수긍할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누구에게? 직원과 고용인 둘 다 양측에게 똑같이. 왜? 객관적이니까. 객관적이니까. 어렵다. 이게 뭐야 얘들아? 목적격 보호자리 형용사야 하더라. ly 붙어 있으면 돼, 안 돼? 절대로 안 돼. 얼라이크 무슨 뜻이야? 똑같은. 똑같이. 마찬가지로. 비슷한 말. Like, wise. Same. Same as. 부사가 필요해. Some. 자, result oriented performance. 결과 지향적인 성과. 성과. 측정 방법은 결과 중심적인 성과 측정 방법은 이제 주어가 끝났어요,들아. 지금 결과만 측정한다는 지금 계속 바꿔서 말하고 있는 거지? 그것은 also, also 또한 역시 relatively 관계적인 상대적으로 상대적. 비교적 쉬워요. 뭐 하기 쉽습니까? To link to the organization's goals. 기관. 그렇죠. 어떤 기관이나 단체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뭐 하기에? 연결시키기에 더 쉽습니다. 왜? 객관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 달성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내신하고 뭐 수시 말하는 거 아니죠? 정시 수시 비슷해요? 포함될 수 있죠. 그래요? 자, 여기까지 어때? 계속 결과 중심 평가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 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부정적이고 긍정적이야.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와있지. 결과 중심적인 평가 방법에서 계속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근데 뭐가 등장했니 얘들아? However. 등장했네? 그 말은 뭐야 얘들아? 뭐다. 이제부터 시성전환. 반대 얘기를 하겠다. 결과 중심 평가에 대해서 이제까지 쭉 긍정적인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뭐 하겠다? 부정적인 점을 얘기해 주겠다 라는 게 되겠지? 그럼 연결하고 들어오면 완전 중요하겠지 그러면? 맞추고 병신이야. Measuring result, 결과를 측정하는 것은 has problems. 뭐가 있어? 문제가 있어. 뭐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 타당성. 타당성 또는 유효성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을까? 설명해주고 있죠. Because result may be affected by circumstances beyond its employee's performance. 왜냐하면 결과라고 하는 것들은 어쩌면 뭐 할 수 있어?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영향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뭐에 의해서? 아이고. Circumstances. 뭐야? Situation. 상황. 각 직원들의 상황. 각 직원들이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서는 능가하는 그런 상황이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효성이나 타당성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예컨대 우진이가 완전 열심히 시험 공부 진짜 한 번도 엄청 성실하게 잘해왔는데 시험 보는 날 당일 갑자기 배가 너무 심하게 아픈 거야? 그래서 시험을 망쳤어. 그러면 우진이는 그 결과만 놓고 보면 잘한 거야 못한 거야? 뒤지게 오셨죠. 못한 거야. 하지만 과정은 어때? 완전 잘했잖아. 그렇지. 그렇죠.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 그 예정이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됐어? 야. 쌤은 과정파예요, 여러분. 둘 다 중요하죠. 아하. 아, 쌤. 남자로 태어나서 둘 다 없어요. 왜 이렇게? 둘 다 중요하죠? 극단적인 건 좋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선생님 자식이 공부 막 하루 2시간씩 하면서 했는데 수능에서 배 아파가지고 똥만 싸다가 빵점으로 끝났으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다음에 또 봐야죠.
와, 나 진짜 난 이런 삶이 싫다. 일을 예능 프로그램 가지고 참. 자, 부자들아, 어디서 또한 역시. 또한 역시 이프디 오르가니제이션 measures only final result. 만약에 기관이나 기업이 그런 기관이나 기업이 측정한다면 뭘 측정한다면 오직 결과. 오직 최종적인 결과만을 측정한다면 그렇다면 it may fail to measure significant aspects of performance that are not directly related to those results. 잠깐만 너무 어려워. 이쌤 말을 길게 볼까요? It may fail. 결과. 어? Final result. 너 때린다. 복수잖아. 복수 이수로 받으면 돼야 돼. 진짜 더 organization이구나. 맞죠. 이 기관은 아마도 fail to 부정사. 무슨 뜻? 실패. to 부정사는 실패하는 거니까 to 부정사하지 못하게 되다. 표현이야. 뭐 하지 못하게 될까? 아마도 Major. significant aspect. significant 그런 중요한 Major. significant important 또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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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고요. 또 중요한 거니까 critical. critical 그건 치명적인 중요한 crucial 게임하는 뭐가 나 crucial 중요한 중대한 중대한 측면을 측정하는데 실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중요한 측면? That are not directly related to those results. 그러한 결과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중요한 수행의 평가를 측정하는데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예컨대 뭐 과정 같은 게 되겠죠. 최종적인 결과만 평가하면 그 과정이 어땠는지 과정도 중요하잖아. 그러면 평가할 수 있게 돼? 없게 돼? 없게 되는 거죠. 없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다음, if individuals focus only on aspects of performance that are measured. 뭐야. 아, 너무 어렵네. 왜 이래? 컴플렉스 같잖아. 만약에 개개인의 존재들이, 개인들이 오직 focus on 뭐 한다면? 집중한다면. 집중한다면. 어디에만 집중한다면? 결과에만, 성과에. 성과 측면에만 집중한다면. 어떤 성과? That 이하의 성과. That are measured. 측정되어지는, 쉽게 말해서 평가되어지는 그런 수행이나 성과의 측면들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they may neglect. 그럼 개개인의 존재들은? 왜 neglect 뭐 하겠어? 단서류 neglect 부정적인 ignore 무시함 아마도 무시하겠지. 뭘 무시하겠어? significant skills or behaviors skill 중요한 기술 기술이나 아니면 행동들을 무시하게 되겠죠. 왜? 이런 건 평가돼 평가 안 돼? 평가 안 되니까 어차피 최종 결과만 평가하는 거니까 그 과정에 필요했던 중요한 기술이나 행동 같은 것들은 무시되어지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그 일을 하면 사람들도 이것들을 무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만약에 If the organization measures only productivity 만약 기업이나 기관이 오직 뭐만의 생산성만을 평가한다면 그렇다면 그 기관에 다니는 직원들은 may not be concerned enough 충분히 뭐 하지 않을지도 몰라 걱정 염려 with 관심 가지지 않을지도 몰라 어디에 대해서? 고객 서비스에 대해서 be concerned about 말고 be concerned with 구문이 나와있죠? 그렇지 무슨 뜻이야 얘들아? be concerned with be concerned 고민하는, 걱정하는 아 이게 좀 잘못 나와있어 고충을 내. 얘는 뭐뭐에 신경 쓰다. 어딨어? 뭐뭐에 관심 가지다라는 표현이야. 비슷한 말 뭐가 있을까? 신경 쓰고 관심 가지는 거. Care about. Interested in. 그렇지. Be interested in. 바꿔줄 수 있는.
몸을 관심 가지다. 몸을 신경 쓰다는 표현이야. 좀 달라. 나 be concerned about이 뭐야? about이요? 전치사요. be concerned about. be worried about. 무슨 뜻? 걱정해. 몸에 대해서 걱정하다. 염려하다. 이거랑은 약간 다른 표현이죠. little bit? 아, 뭐라고? 네? 아, 지금 글씨가 너무 와, 진짜 완전 그냥 갓 태어난 애완애처럼 막. 아, 쌤 진짜. 진짜 너무 무례하다. 처음밖에 좀 커졌네. 똑같다고? 아니, 훨씬 나아요. 노래 노력했잖아. 괜찮지 않냐 이거보다? 와우 나이스. 이거 무슨 뜻이라고? 걱정. 네, 걱정하다. 아, 안녕하세요. 걱정하다. 염려. 염려. 신경 쓰는 거랑 걱정하는 건 좀 달라 얘들아. 염려. 기업 자체가 오직 생산성 자체만 신경 쓴다면 직원들 당연히 고객 서비스 같은 거는 충분히 신경 쓰지 않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결국에 focusing strictly on results, 그냥 완전히 결과에만 집중하는 것은 뭘로 거치라고 하더라? Does not provide guidance. 단수칙입니다. 그렇죠. 동명사구 주어니까 단수칙을. 어떤 가이던스, 안내, 지침 같은 것들을 제공해주지 않죠. 뭐에 대한 안내나 지침? On how to improve. 향상시키다. 그렇죠.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나 설명 같은 거 제공해주지 않게 됩니다. 됩니다. 자, 또 예시가 나와있어. 만약에 야구 선수가 지금 히팅이 뭐 하는 거지? 치다. 그렇죠. 타격 슬럼프에 빠져 있는 상태라면 공을 잘 치지 못한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면 단순하게 그런 선수에게 100 이하의 내용을 말하는 것. 뭐라고 말하는 것? Their batting average, 그들의 평균 타율이 0.190이야 라고 이렇게만 전수는 역시 문과 1할 9푼 0리.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뭐야? 그들의 타율을 높이는 도움이 되는데 안 된다. 안 되죠. 그냥 네가 지금 현재 평균 타율이 이 정도야 라고만 사실만 말하는 거지 어떤 개선점이 이런 게 있어 없어? 없다. 있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쌤 취미생활 뭐예요? 누워있기. 아, 성실하게 배웠던데. 그러면 이 글을 제목이 뭘까? 누워. 제목이 뭘까? 이거요? 취미생활이요. 아? 1번 What we can get from less subjective evaluation. 주관적인 평가로. 어? Less. 덜 주관적인 평가로. 네, 덜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라는 내용이었을까? 2번 How to avoid subjectivity in performance measurement.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서브젝티비티가 뭘까? 주관적인 주관적 특성, 주관성을 피하는 방법. 다음에 3번 measuring results, 결과를 평가하기. The best way to increase productivity,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최상의 방법. 다음 4번 dark side level results oriented performance measurement. 저번에 그렇죠. 어두운 측면, 부정적인 측면 무엇이 가지고 있는 결과 중심적, 결과 지향적, 성과 측정 범위를 가지고 있는 어두운 측면. 다음에 How companies can change their results-oriented policies. 어떻게 기업이나 회사가 바꿀 수 있는가? 무엇을? 그들의 결과 중심적 정책이나 방책을. 어두운 측면이 뭐더라? 어떤 게 어두운 측면이었어, 얘들아? 그렇게 있었냐고? 지금까지 한 게 어두운 측면이었는데
결과 중심 평가 가지기는 부정적인 측면이 뭐 있어? 첫 번째. 가장 사람들의 노력을 그냥 결과만 보는 거.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유효성과 통합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두 번째 문제는 뭐였어? 뭐지 문제는? 또한 역시니까 다음에 나와 있겠지 얘들아? 어떤 게 문제일까? Fail to measure significant aspects of performance that directly led to those results. 결과와 직접 관계가 없는 성과의 중요한 측면을 측정하는 데 실패할 수 있다. 즉 과정이 무시되어질 수 있다. 있다. 다음은 뭐지 얘들아? 그거요. Finally 여기 나와 있죠 세 번째 어떤 점이 단점이었어 얘들아? Focusing 뭐지 결과에만 집중하는 것은 뭐 하지 못한다? Provide 어떻게 improve 뭐 해야 할지 개선하는 개선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과 방침 같은 걸 제공해 줄 수가 없다. 이게 단점 세 가지가 되겠죠. 됐어? 네. 그렇다면 마지막 문제 요약하기. 1호 네. 결과 중심적 성과 땡땡이다. 평가. 맞지. Measurement였죠. Measurement. 결과 중심적 성과 측정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좋을 수 있어. 어? 매점을 쓰시면 돼요? 매점 맞지? 네. 하지만 또한 역시 많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나? 많은 단점. 많은 단점. 본문에 있는 말을 찾으래. 단점. 나쁜 점. 뭐가 있지? Bad things. 한나가였을 텐데. 네. 뭐야? 나는? Effort. 문제. Problems. Problems. 아우. 아우 드디어 쉬네. 아우 진짜. 와. Problems. 되게 괜찮아요 근데. 학교에서 나 하루에 두 개 나와요. 안돼. 아니 프랙티스 1, 3만 나와요. 5만. 깊다. 지금 완전히 세계학교 못했는데? 진짜 보충해야 되겠다. 너 뭐가 너비야? 진도를 못 나가겠는데. 어? 너 1, 3을 먼저 하고 나머지 2를 쭉 할까? 네, 봐봐. 학교에서 볼게요. 아, 그래? 우리도 1, 3을 먼저 하고 2들을 나중에 해야 되겠다. 재미가 어땠어? 진짜 더워. 아 빨리 좀. 한 번에 돈 좀 써볼게요. 3분 만에 돌아와. 네? 3분 만에 돌아와. 3분 밖에 안 돼. 제가 뭐 개인 정보가 이거 빨리 갔어. 이제 세 개 끝났니? 두 개 끝났니? 세 개요. 이렇게 못했어? 근데 수빈아 괜찮니? 안 괜찮아? 어디 아파? 졸려? 수빈아 물 마시고 와. 얼른. 어? 빨리 물 마시고 오세요. 중간에
원장 쓰면 되구나. 누나 안 좋아. 아니야. 야. 너 다 그렇게. 야 잠깐만 타임. 이건 아니지 않냐? 아 왜? 아 잠깐만 싶다. 아 아아 아 미안해. 아 니 펜 쩍을게. 뭐라고? 니 펜 쩍을게. 싫어. 어? 싫어. 너가 너의 좋고 싫고 여부도 물어본 게 아니라 아쉬움이 없어. 근데 아쉬움이 없어. 재밌으라고 한 것도 아니야. 그냥 내 거라고 하면 그냥 내게 되는 거야. 알았지? 니 펜 내 거. 아 싫어 근데. 어? 또 뭐? 아 싫어 아까워. 그래 아까워요 싫어요. 별로 알거 없다고. 어차피 내가 가졌으니까. 어 재미없다. 그래 재미없어요. 내 거야 내 거. 내 거. 내 거. 뭔 말인지 알지? 네. 1, 2, 3거를 한 번에 어법 선택해 부르는 거 타이타닉? 아 이거 그게 아. 안 돼? 나 토하는 거야. 에이. 그럼 1, 2거를 같이? 에이. 고르기잖아 고르기. 에이. 고르기. 아이 그래도. 에이 제가 에이 아 배신사람 아니구나. 에이 고르기잖아 고르기. 아 그럼 다 찍는 거 인정? 그래서 저번에 안 찍었는데 실장쌤이 아유 우리 다 찍어 그래가지고 진짜 볼케이노 될 뻔했어. 이게 결과만 보면 나중에 나쁜 시간이 눈치지는 거야? 소통. 맛있어. 정신 좀 차려봐. 왜 목소리가 졸음을 부는 목소리 아닐 텐데. 그렇게 너무 크지 않니 목소리가? 졸리기에? 아. 어? 어 우리 반에.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 응. 그 뮤지컬 배우 하고 싶다는 애가 네 명이야. 아 걔네 파란 맞나? 아 맞나? 나 빨간 만들까 내가? 빨강이가 근데 걔네들 다 목소리가 개커. 내 한 명을 내가 찐으로 그거인데? 정말 뮤지컬 배우가 하고 싶은? 아니 막 그런 거 벌써 하던데? 청소년단? 보자 얘들아. 나도 보이스카우트 해. 얘들아! 보자! 아 쌤 좀만 좀만 뭐? 좀만 빨리 해주세요. 아 그래 빨리 할게. 아 더 아니 지훈이 입원했냐? 어 왜? 한 시간 됐네. 어? 입원했어? 당신 알아 알아. 자 오빠 문제 먼저 확인. A는 후에 매출이네요. 후 바로 위에 보면 단어가 뭐다? 현나 현계 끝날게 동산에 이거 무슨 경? 주격. 주격. 그럼 앞에 명사 있어야 돼. 특히 어떤 아, 명사 아. 있어야 돼? 어떤 명사 있어야 되죠? 후니까? 후니까? 사람 명사 있어야죠. 사람 명사. 어때? 괜찮아, 얘들아? 안 괜찮은데요. 왜 안 괜찮아? 퀴즈가 있는데 왜 후를 써? 퀴즈는 사람 아니야? 사람 맞지. 그럼 A는 어때? 맞아요. 맞아요. 다음에 B는? To understand that. Understand that. 될 거 아니야? 지지대명사네요. 정말? 빈칭 모르겠다. It is 처음부터 말해볼까요?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while our children grow up in the same house, each of them experience the world differently. 문장이 길어. 중간에 콤마 콤마 있으면 뭐하라고 했어 얘들아? 끊어요. 콤마 콤마를 이렇게 두고 묶어주라고 했지. 이렇게 얘는 뭐. 필요해 필요하지 않아?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 오늘 없는 셈 주고 뭐라고 했어?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다시 봐 얘들아.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It은 가주어. 진짜 주어 어디 있어? 뒤에. To understand가 문장의 진짜 주어 자리였는데 understand 이해하다 동사였지? 이 동사가 지금 자기 목적어를 대수로 시작하는 없는 셈 치고 나서 나와 있는 each of them experience 그 과정? The world experience가 뭐지? 경험. 어때? 어때 얘들아? 대뒤에 주어
있는 형태야. 대신 정체가 뭐였을까? 접속사죠. 그렇죠. 단순 접속사. 네. understand 동사의 목적어 역할하고 있는 명사절을 이어주고 있는 단절. 그럼 괜찮아? 괜찮아. 맞는 표현. 네. 비가 틀렸네. 다음에 그럼 신을 왜 틀렸을까? 시야, 시야. 얘는 왜 틀렸을까 얘들아? See, they seem, encourage to see. 주어, 동사, 목적어, 이거 무슨 말이? 아, 저는 이유까지 알고 있습니다. Encourage가 to 정사를 목적으로 삼는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목적으로 삼는데. 목적격? 목적격 보호로. 보호로 가지는 동사. 오형식 구문이죠. 이거 무슨 뜻이었더라 얘들아? encourage 격려하다 목적어 to 정사 격려해 누구를 격려해? to 목적어를 격려해 목적어 뭐하라고 격려해? to 정사 하라고 격려해 오형식 구문 비슷한 말 뭐가 있어? 격려하다 동기부여해주다 motivate motivate 목적어 to 정사 같이 바꿨을 수 있는 표현 그러면 답은 C가 틀린 거지. 네. C를 to C를 고쳐야지 맞는 표현. 오형식 구문이었기 때문에. 네. 됐어. 그럼 이제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다른 문제 없죠? What's the what? 뭐나 보다. Most frustrating issues from moms of children of any age is having kids. Who cannot get along? 일단 전체 문장은 동사가 뭐였을까? 어떤 게 동사였을까? 저 이슈요. 동사. 동사요. Age. Is. 대박. 오케이. 아 동사. 네. 그럼 주어는 뭐였겠어? 아 난 또 의사 줄 알고. 주어는. 주어는. 원에서 age까지. 어 그렇죠. 우리 진짜 주어 하나만 콕 집어서 뭘 집어야 돼? Age. Moms of children of age. What? What? 원스를. 원하고 다음에 원 오브 다음에 더 플러스 최상급 무슨 명사? 단수 명사. 뭐라고? 복수 명사. 어머 중에서 하나야. 어머 중에서 하나라고 말을 하려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 여러 개가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가장 frustrating 당황스러운 또는 좌절스러운 문제들 중에 하나. 누구에게? For moms, 엄마들에게. 어떤 엄마들에게? 어떤 나이든 상관없이 자녀가 있는 그 아이의 나이가 몇 살이든 관계없이 자녀가 있는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좌절스러운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뭐다? Having kids, 자녀가 있다는 거야. 어떤 자녀? Who? Who? Cannot get along. 혼자 있는 거는? 사이가 안 좋은. 잘 어울리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뭔 소리야 그게? 내가 엄마인데 내가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어. 근데 둘이 너무 앙숙이야. 외동이면 뭐? 그럼 이런 문제 안 생기지. 지금 아 마음이 안 돼. 나 외동인데. 내가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 너무 사이가 안 좋아. 그럴 때 그럴 때 엄마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됐니? 저 어디 가서 가정 교육 받고 자라는 소리 듣는 갑자기? 자, here's a word of wisdom. 자, 이럴 때 똑같이 그렇잖아. 어? 이럴 때 뭐라고? 한마디 지혜의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 조언해 줄게요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life is about problems of it. 인생이란 뭐이다? 문제. 문제를 뭐 하는 것이다? 해결. 해결해가는 과정입니다. 인생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Usually sibling discourse. Sibling. 형제 자매. 그렇죠. 형제 자매의 discord. Discord. 불화. 그렇죠. 형제 자매의 불화를 해결하는. 해결. 아니 discord는 일치 아니에요? 근데 awkward가 있지. 어머 어떻게 알았어? 반대말은 awkward야? 반대라고 했었네. Cord. 이게 뭐라고 얘들아? 일치. 반대말이 뭐라고? Discord. 불일치. 불화. 형제 자매 간의 불화를 해결하고 풀어주는 것은 좋아요.
about 네. fairness. 공정함. 공정함과 그리고 respect for others. 다른 사람 존경.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이라든지 아니면 self control. 자만심. self control. 자기 통제. 자기 통제. 그리고 마지막 뭐? negotiation. 협력. 협. 동. 상. 협상. 네, 아 전체 문장을 이렇게 가지고 해라. 동명사 구가 문장에 주어니까 동사 뒤 뒤에 뭐가 붙어 있어? Yes. Yes가 붙어 있어. 동명사 구 주어이기 때문에 자녀 간의 불화를 해결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뭘 가르쳐준다고 얘들아? Important부터 마지막 어디까지 negotiation까지 전부 다 뭐였어? 목적어 자리야. 근데 진짜 목적어는 이 두 가지죠. 와. 중요한 인생의 기술. 기술과 교훈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뭐에 대한 기술과 교훈이냐면 어법 아래가 쭉 설명해 주고 있어. 뭐에 대한 기술과 교훈이었어? 치유. 정당한 공정한 존중 서로에 대한 존중 통제. 자기 규율 통제 그 마지막 협상 협상 네,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이해하는 게 중요해. 무엇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 앱 이하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해. 아까 했던 범위제들아 너무 기니까 얘기를 묶어서 맨 나중에 보도록 할게. 지워요 그냥. 아 네. 없는 셈 치고 봐야 돼. 근데 있잖아요. 아씨. 이 딱 끝나고. 미쳐도 돼. 그들 각각이. experience 뭐 한다? 경험한다. 경험한다. 뭘 경험한다? 다른 세상을. 그렇죠. 세상을 다르게 경험한다는 것을 없어요.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While our children grow up in the same house. 비록 뭐일지라도 우리의 자녀가 같은 집에서 자라고 성장한다 할지라도 사실 그들 각각은 다 다르게 세상을 뭐하고 있다? 경험하고 있다. 네,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쳐다보기도. They interpret the world through their own eyes. 이렇게 다르게 세상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때? 그들은 interpret 뭐 한다? Interpret. 이해한다. Understand 같은 말. 또는 해석한다. Understand. 무엇을? Translate. 무엇을? 세계를. 세계를. 뭘 가지고? 그들의 눈을 보는 자신만의 눈을 가지고 무슨 말이야? 자신만의 생각과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존재들이죠. As parents, 부모로서 we can help them best. 우리는 도와줄 수 있어. 그들을 가장 잘 도와줄 수 있어. 언제 도와줄 수 있어, 얘들아? When we encourage them to see their individual gifts and the unique talents. 뭐 할 때? 우리가 그들을 격려해줘. 누구를 격려해줘? 선생님. 그 아이들을 격려해줘. 뭐하라고 격려해줘? 뭐라고? 그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gift. 선물. 하인이 주신 선물. gift. 기능. 아니 재능. 기능. 재능.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고유한 탤런트. 능력. 네, 능력, 재능. 같은 말들이죠? 그들 자신만의 재능을 볼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줄 때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을 가장 잘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As they 다음 그들이 뭐 할 때 As they begin to grasp to assess about their identity. Identity 정체성 그렇죠. 그들 정체성을 이해하고 파악하기 시작할 때 사춘기? 어 그렇죠. Separate from their siblings. 그들의 누구로부터? Sibling. 형제자매. 형제자매로부터 그들을 뭐해라? Separate. 분리시켜라. And even from 심지어 누구로부터? 우리. 우리는 누군데 여기서? 부모. 부모. 부모들로부터도 역시 분리시켜라. 와 그건 아니지. 진짜 완전 그런 abandoned 되는 거네. 고아밭은. 완전히 그런 건 다르지. 하우스레스 홈리즈 키플레너 그럴 때 the
rivalry will get easier. 어떻게 될까? 형제 자매들끼리 느끼는 rivalry. rivalry. rivalry 경쟁심이 어떻게 되겠어? 더 완화되어질 수 있게 되겠죠. 네. It also helps not to compare. 또한 역시 도움이 돼. 뭐가 도움이 돼? Not to compare. 뭐 하지 않는 것? Compare. Compare. 비교하지 않는 게. One child to the other one. 어떤 한 아이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않는 것이 역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슨 가주어. 진짜 주어는 not to compare 이하가 문장의 진 주어. 입대인은 하프는 도움이 되다 라고 하는 자동사. 어떻게 바꾸실 수 있어요? 얘들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It is also 유익한 도움이네는? 원장님 불렀다. 뭘로 바꾸지 얘들아 해프를? 도움이 되다. It is also It helped. 어? 형용사로 바꿔줘. Help. 도움이 돼. Help. Helping. 박철호 누가? 유익한. Helpful. 그렇지. Helpful, not to compare. 똑같이 써도 괜찮아. 나머지는 it also helps. 이렇게 it is also helpful 고쳐도 괜찮다는 거야. 그것은. 분개. 분노. 분노하는 마음. 뭐 하는 무슨 이신 가르키는 걸까? 대신 가르키는 게? 그게 저거 컴페어 하는 거죠. 한 아이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것은 비교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돼요. 왜? 비교하는 건 오히려 몸만 잘할 뿐이니까 분노를 만들어낼 뿐이지. 나 이제 침 나가. 얘들아 아직 안 끝났어. 지울게. 이 자리에 한 단어만 넣어줘. 그렇지. 컴마를 주지 말아야 되나? 그치.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소년사 뭐가 되는 거야? 앞에 있는 not to compare. To compare one child to the other one. 이 소년사가 되겠죠. 3번. 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러면 밑에 문제. 아까 틀린 거 찾아 고쳤죠? 언제? 형제 자매 간의 경쟁 의식이 더 완화되어진다 라고 했어? 센트먼 찰 수도 있어요. 어머, 엄청 활용을 잘하시네. 센트먼도 무슨 제? 저 그냥 붕괴 걸릴 수 있어요. 참아. 아니지. 너무 힘들어? 아, 절대 못해요. 쌤 오늘 여기까지가 최대로 했잖아. 전 집중력. 그래, 목표는 달성했어. 내게는 했으니까. 그러면 60 단어가 예수님이. 예수님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잠깐만. 몇 개 남았지 않았어? 어? 넌센스? 뭔데 뭔데? 예수님이 옷을 샀어. 아 예루살렘 씨. 아니야. 그러면 옷을 샀는데 어. 그 옷이 작아. 아 그럼 너 뭐라 그래? 뭐라고? 예 예수님이 옷을 자른 거. 옷을 샀는데. 진짜 나 적어줄래? 옷을 샀는데.